오늘 4.19 혁명 바로 세우기 국회 토론회에 같이 가는데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에 현재 42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성원이 집중적으로 4.19 문화원, 4.19 합창단, 또 4.19 풍물단, 또 4.19 총연합회 관계되신 분, 또한 더불어서 정신계승 쪽을 해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처음 만난 뵌분 일지라도 한 차에 탑승하고 한 뜻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서로 좋은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그 4.19 혁명에 오늘 가는 취지는 4.19 혁명이 바로 3.15 다 아시겠지만 3.15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났고 또 더불어서 4.19 혁명에 지금 현재까지 여러 단체들이 있겠지만은 서로 간에 할 일도 많고 또 구성원들 간에 융합과 단합이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지껏 62년이 지났지만은 기본법이 없어가지고 이게 해결된 하나의 한 덩어리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는 취지는 국회를 통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4.19 혁명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입법해주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 4.19 혁명의 오늘 바로 서기 대토론의 일과는 12시쯤 해가지고 국회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12시 반에 국회 회관 식당에서 식사 후에 2시에 개회를 시작해가지고 4시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한 빠르면 9시, 늦으면 9시 반쯤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 탑승하고 있는 4.19 풍물단 단장이기도 하고 4.19 문화원의 해설사인 박세향 단장이 4.19 문화원에 관련해서 해설사로서 한 말씀 올린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체 소개하고 저희 소환의 시간 이따 가질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저거 소개 좀 박세향이고요. 세상의 향기를 전하는 여자입니다. 우리 살고 우리 혁명단체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는 4.19 풍물단장 그리고 우리 지금 올해 8월에 시작됐죠. 우리 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 퍼플하는 단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특이할 만한 지금 4.19 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 과정 해가지고 세미나 첫 번째 하면서 문화해설사들 많이 배출했고요. 두 번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11월에 12월 4일에 아마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광고 나갈 건데 그때 보시고 우리 4.19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민주 역사 내년 같은 경우는 민주 역사 해설 과정 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민주 해설 과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문화 해설사로 다른 사람한테 한번 알려보고 싶다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공부도 하시고 또 문화 해설사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앉아서 잠깐 우리 4.19 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려도 되겠죠? 차가 움직이니까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퀴즈를 내가지고 맞추면 바로 선물이 나가는 그런 자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퀴즈 하면 맞추신 분 있으면 예쁜 언니 마스크 두 장씩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4.19 혁명 배선하기 위해서 4.19 혁명 기념일이 제정되어 있어요. 근데 4.19 혁명 지금 기념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4.19 혁명 기념일이 아니고 다른 용어로 처음에 제정됐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4.19 의거 기념일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일 바르게 맞추셨어요. 그러면 4.19 의거 기념일은 몇 년도에 제정이 됐을까요?
1973년, 상당히 늦게졌죠. 우리 1960년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기념일로 된 거는 73년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4.19 그때는 의거 기념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은 혁명 기념일이잖아요. 그럼 4.19 혁명 기념일로 확실하게 제정된 거는 몇 년도일까요? 오늘 새로운 사실 알게 되죠? 90년. 땡입니다. 빠르신 분은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지만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는 1994년입니다. 아깝습니다. 또 저는 굉장히 그 쉽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릴게요. 그러면 4.19 혁명 기념일은 며칠 날 기념 행사를 할까요? 아, 4월 19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 기념일은 매해마다 기념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념 행사를 합니다. 어디에서 주관해가지고 이 행사를 4.19혁명 기념 행사를 하고 있을까요? 4.19 우병대. 우병대. 어디요? 4.19 우병대. 아닙니다. 4.19 혁명 뭐 기념 단체들이 다 하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 국가에서 자정해서 하는 거는 어디서 할까요? 보훈처. 네, 국가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안 좋아? 네. 아, 누가 맞추셨어요? 내가 맞췄지. 아, 아마 김경만 대표님이 맞췄을 걸 가능성이 있으신데. 아, 내가 맞췄다니까. 나한테 갖고 와야지. 제가 직접 배달하러 가겠습니다. 누가 맞췄어요? 내가 맞췄다니까, 네. 내가. 아, 이대경 교수님 맞추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맞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4.19 혁명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4.19 혁명은 정신을 4.19 혁명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4.19 혁명 기념일로 제정이 됐는데요. 1960년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의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이 저런 각종 기념일에 제정되었는데요. 4.19 의거 기념일이 해마다 국가 기념일에 주관돼서 1994년에야 제 명칭인 혁명 기념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아까 우리 이제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4.19 혁명의 시작은 3.15 오거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1960년 3월 15일에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대규모 선거 부정행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15 부정선거의 반발로 일어난 게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단기 집권을 했죠. 그래서 개헌을 거듭해가지고 정권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이 독재체제에 관한 어떤 불만이 커지니까 네, 자유당 집권에서 자기끼리 뭐죠? 체육권 선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부정선거로 그냥 무조건 당선제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이 이제 경상남도 마산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광주에서 최초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구정연합회 김영희 회장님께서 3.15 역사 의거가 광주에서 시작됐는데 마산에서 시작된 걸로 애국되었다라고 지금 많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많이 외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산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요. 광주에서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길게 하면 또 지루하니까 나머지에서는 2차 여러분 소개하시고 한 번 더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 강주 중앙연맹에서 또 이렇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합류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과를 우리를 책임지고 운전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라고 우리 기사님한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우리 서로 간에
오늘 들으면 기억력 좋은 사람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통성명을 해야 되지 않냐 싶어가지고 한번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 사시고 이름만 되시고 또한 소속을 밝혀주면 더 고맙겠습니다.